자, 이제 우리가 트위터 인증을 마쳤고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PI를 이용해서 예. 트위터에서 자료를 읽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예. 전에 예. 그 트위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굉장히 많은데 예.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짚어드리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예. 제가 몇개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 예제 이외의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될 때는 예. 이제 트위터 문서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제일 아래에 보시면 트위터 문서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가 트위터 공식 API 문서군요. 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REST API의 목록이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제일 처음에 get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post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네, get get과 방식과 post 네, 방식인가요? get 방식으로 받아오는 것, post 방식으로 다 받아오는 것인데요. 그거는 get을 사용하는 메서드가 따로 있고요. 라이브러리에서 post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져오는 건 거의 대부분 get 방식이에요. 일단 저희가 샘플 예제로 제일 먼저 있는 verify credential부터 보겠습니다. 그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예. 이게 제일 간단한 거니까요, 그 제가. 사람에 대한 닉네임, 네.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예. 네, 어카운트에 나와 있죠? 이게 그 지금 로그인한 어카운트,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액세스 토큰의 주인에 대한 예, 설명인데요. 설명, 네, 예. 눌러 보시면요. 안에 제일 처음에 이제 주소가 나옵니다. 네, 주소가 나오고요. 네, 그 위에 개요도 있습니다만 개요가 예. 있고 보실 것은 주소.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네, 파라미터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것을 하는지, 또 같은 verify credential이라고 하더라도 되면 어떤 entity를 포함하겠느냐 말겠느냐라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고요. 스테이터스를 스킵하겠다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보내면 결과 이렇게 옵니다라는 뜻입니다. 저거는 네, 지금 제이슨이죠? 제이슨입니다. 이게 지금 네, 제이슨으로 온 건데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진 않아요. 트위터가 그냥 퉁쳐서 알아서 그렇죠. 하라고. 보고 그냥 아 이거겠거니 덮밥으로. 네임이라고 돼 있으면 뭐 이름이겠거니 뭐 사이드바 보더의 색깔이겠거니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은 근데 대부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쓸모가 없는 거라서 보시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디라든지 뭐 스크린 네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라이브러리 확인 잠깐 하고 가죠. 아, 근데 네.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옆에 보면 레이트 리밋 뭐 이렇게 아, 있잖아요. 네. 저게 트위터 리밋과 관련된 정책인가요? 그렇습니다. 트위터 API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진 않아요. 네,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번 이제 두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Authentication. 인증이 필요한가? 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이 필요한가? 이거 인증이 필요한 API입니다. 그러면 OAuth를 통해서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OAuth 없이도 긁어올 수 있는 데이터도 있다는 얘기군요. 있습니다. 누군가의 뭐홈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증 없이 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치 같은 것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레이트 리미티드는 이 API를 콜할 수 있는 개수는 모든 REST API를 포함해서 하나의 숫자로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그것이 인증 없이 하는 API는 시간당 150개가 제한이고요. 인증이 이시하면 사용자별로 대략 350개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 인증 없이 하게 되면 컨슈머를 네. 식별하지 못하는데 네, 그거 식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IP 예. 베이스로 네. 150번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IP에 150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면 사용자별로 사실상 150번 할수 있지만 네.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라고 하면 네. 한한 서버가 150번밖에 할수 없다는. 예, 한 시간에. 되게 큰 제한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하지만 어센티케이션을 하게 되면 사용자별의 제한이 사용자별이니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 클라이언트들 이렇게 쓰면서
가끔 리밋 걸리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리밋에 대한 정책은 어디서 자세하게 볼 수 있나요? 리밋에 대한 정책은요, 여기 레이트 리미트에 대한 예.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요 yes를 클릭하시면 레이트 리미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아, 거기 정책이 들어있군요. 예, 정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 현재 내가 남아있는 리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주는 API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Verify Credential 위에 보면 예. 그 레이트 리미트 스테이터스라는 그 API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인증 없이 인증 없이 갈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거 그냥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밋을 체크하는 놈은 리밋이 없네요. 아니, 네, 그렇죠. 노라고 네. 써있더라고요. 네, 얘는 리밋이 없는데 네. 실제로 이제 로딩을 해보면요. 보면 리메인 힛 150이라고 나오죠. 네, 지금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150개 남아있다. 네, 저게 카운트 다운 되겠죠? 예. 네, 계속 예. 내려갑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요. 아. 예전에 화이트리스트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화이트리스트 계약을 맺으면 예. 2만 개까지 예. 가져올 수 있었는데 뭐 개발 용도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지정해 줄 수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아, 그럼 개발할 때 되게 좀 짜증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명? 저희는 그거 많이 확보해서 괜찮은데 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아,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 어떤 IP에 대해서 아. 그 인정을 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지금은 이제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을 아. 해주는데 그게 또 350인가 뭐 그래요. 아, 되게 적게 해주는군요. 자세한 건 요 페이지에 보면 화이트리스팅이라든지 다 아.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리밋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샘플로 네, 어떤 것이 아까 크리덴셜이었죠. 제가 보기 전에 우리 라이브러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까 트위터월스 인증할 때 있었던 그 메서드들 네 개 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예. 자 읽어오기 할 때 필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자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예. 예.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예. 그 뒤에 URL과 예. 파라미터를 넣으면 예. API 호출을 하고 나서 예. 그 데이터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예. get이라는 메서드입니다. URL은 요게 URL입니다. Account Verify Credentials까지가 URL이고요. 예.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요 밑에 있는 파라미터들이죠. 예. 어레이를 만들어서 넘겨주시면 돼요.